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자려고 했는데 이런 댓글이 있네요. 네, 디노입니다. 디노인데요. 늦은 시간에 뭐지? 좀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딱 문득 기대기대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. 한 2분 해야 되나? 캐럿들 자는데 혹시 좀 그런가 싶다가 잠깐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왔어요. 제가 요즘 위버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또 생각이 바로 나서 하려고 했습니다. 하려고 왔습니다. 공부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, 24 Hours 너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진짜. 24 Hours도 열심히 준비를 했죠. 어쩐지 졸린데 안 자고 싶더라. 뭐 하고 있었어요? 저 그냥 누워 있었어요. 네. 밤낮 바뀌어서 잠이 안 와. 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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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에. 아, 맞아요. 이거는 좀 공감이에요. 밤낮이 바뀌면은 진짜 힘들어요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, 뭐, 한창 활동하거나 투어 다닐 때는, 특히 그 나라마다의, 지역마다의 시간도 있었고, 그리고 뭐 이런 밤낮이 좀 바뀌는 거 익숙하다가, 이제 조금 틈이 생길 때는 좀 저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확실히 24 hours가 얘기가 좀 많네요. 방학이에요? 방학이라 맨날 늦게 자요. 방학 때 늦게 자지 언제 늦게 자겠어요? 너무 많이 늦게 자면 근데 키가 크다고 말하기엔 좀 그런가? 아무튼 네, 조절해서 주무시길 바라겠고요. 네. 아, 오랜만에, 그러니까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를 키니까 브이라이브를 키는 것부터 좀 약간 애를 먹었어요. 하도 오랜만에 켜가지고, 아, 자주 찾아봐야 되는데.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확실히 제대로 알았으니까 좀 자주 찾아오도록 해볼게요. 24 hours 댄스 얼마나 어려워? 참, 이게, 우선 저희 안무는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, 확실히.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, 군무들인데, 24 hours도 역시나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기도 했고, 네. 그 노래가 먼저 선공개가 됐잖아요. 늘 그런 것 같아요. 저희가 저희들끼리만 듣던 미공개 곡을 세상에 딱 나와서 캐럿들과 같이 공유할 때참 그때 행복해요. 뭔가 파티하는 기분도 들고, 네, 같이 좀 즐겁고, 그리고 좀 캐럿들의 그런 솔직한 반응들, 표현들을 듣고 보는 게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요즘 대면을 못하게 되는데 팬들하고 영통으로 만나는 거 해보니까 어때요? 새롭나요? 진짜 새롭고요. 일단은
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게좀 저는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, 네. 시기도 시기고, 그리고 처음에는 솔직히 살짝 어색했어요. 그러니까, 영상통화를 팬사인회를 혹은 그런 만남을 해본 적이 없는데, 이제 캐럿분들하고 그런 좀 특별한 걸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, 지금은 완전히 좀 익숙해져서, 네, 좀 적응력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뭔가 물 떨어진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, 아, 제가 샤워를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, 샤워기에 남은 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. 저도 이제 가끔 움찔하는데, 네, 괜찮아요. 좋아하는 일본말은 무엇입니까? 스키데스. 브라질에 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? 진짜요? 하지만 저는 굳게 믿고 싶습니다. 전 세계에 캐럿들이 있다는 것을. 고잉셋 보고 겁이 많아졌어. 민망하네요. 고셉 중에 디노가 여자 귀신 못 봤어요? 저는 거기를 뭐 들어갈 정신이 없었어요. 네. 저는 뭐 어디를 살펴볼 정신이 없었고, 그곳에서 좀 나오고 싶었어요, 어떻게든. 중국어 한마디? 부진, 부산. 이게 꼭 만나자란 뜻이래요. 부진, 부산. 요즘 밖에 덥던데요. 물 많이 마시고 연습해요. 유유. 네, 저도 그래서 물 많이 마시는 거를 좀 요즘 따라 더 자주 하려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지내? 저 나름 작업도 하고 열심히 안무 작업도 하면서 그리고 자기 발전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. 보이지 않는 스케줄들을 하고 있습니다. 고셉 살인마 중 누가 가장 무서웠어요? 저는 일단 피에로 분이 그 충격을 주셨지만 나중에 칼큰거 들고 서 있으신 분이 있었잖아요. 그 가면 안 쓰고 그 할머니 분장하신 분. 그분이 와우, 대박. 오빠,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. 생일 축하 듣고 싶어요. 생일 축하합니다. 미역국과 케이크는 꼭 드시길 바래요. 찬이 항상 위버스에서 이모티콘 쓰던데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 뭐야? 요즘에는 사실 요즘에 좀 모르겠어요. 제가 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 그 선글라스 끼고 웃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좀 쓰는 거 같은데 이모티콘 쓰는 게 최근에 좀 재밌더라고요. 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정까지 하니까 더 약간 좀 저도 말할 때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.
어떤 분들은 또 공부도 하고 계시고 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자다가 깨신 분도 계시고 제가 너무 잠을 깼죠. 럭키 너무 기대돼. 럭키, 그니까 반응을 저도 살짝 봤어요. 럭키 안무에 대해서. 근데 캐럿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카운터를 좀더 늦게 세고 할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근데, 천천히 다 못하셔도 여러분들이, 네,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원래 그 안무를 좀 전에 짰어요. 전에 짜가지고 캐럿들이랑 만날 생각으로 만나서 같이 그한 공간에서 공연장에서 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세븐틴은 캐럿분들이 그거를 잘 추고 계시는지 콘서트장 안에 계시면은 저희가 막 보면서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해요. 캐럿분들이 어떻게 주실까 재밌게. 저녁 뭐 먹었습니까? 저는 타코라이스 먹었어요.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타코라이스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. 독방 소감. 방 소감은 저희 노래에서 좀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부터 해방 뛰어. 갑자기 산타라는 고즈 컨셉이 왜? 아, 그 예고 그 화면 보시고 말씀하신 거구나. 그거 제가 스포는 못 해드리는데 제가 촬영하면서 좀 가장 많이 웃었어요. 거의 세븐틴 촬영하면서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저는 많이 웃었어요. 하면서 찍으면서 그래서 캐럿들도 보면서. 좀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어요. 제가 재밌어가지고. 그래서 다음 거는 저도 아직 못 봤어요.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같이 봅시다. 근데 워낙 거기 세븐틴은 편집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저희들끼리 거기 세븐틴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막 같이 모니터하고 이러면은 와 진짜 편집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. 진짜 대박이다. 센스 너무 좋고, 막, 이런 칭찬 엄청 해요.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매일매일이 월요일이었으면 좋겠다. 이런, 월요병, 이런 걸 타파하는 이런, 마인드. 저 진짜 존경합니다. 그런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. 이번 고셉 보고 처음으로 가위 눌렸어. 가위. 가위 눌리면 저도 진짜 한 번밖에 안 눌려봤어요. 가위 누르면 진짜 힘들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. 가위를 하도 안 눌리니까 한번 눌려보고 싶다. 가위를. 무슨 느낌인지 경험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딱그 생각을
뭐 가끔씩 그런 생각 하잖아요. 근데 그런 생각 하다가 문득 잠들어서 낮잠이었어요. 어느 날은 작년에. 그래서 살짝 낮잠을 한 20분만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그러니까 눈은 안 떴는데 정신이 딱 깨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뭐지?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. 딱 걸렸는데 약간 탁 걸리는 거 있잖아요. 그문 잠기는 것처럼 툭. 그래서 어? 이거 뭐지? 이게 가위구나 라는 생각이 끝날 때 바로 그 제가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신기해요. 그러니까 발 밑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그 위에 머리카락과 그긴 머리카락과 따뜻한 사람의 그 공기 있잖아요. 입김이라고 해야 되나? 좀 그게 같이 싹 올라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위에서. 그래서 뭐지 뭐지? 근데 처음에는 가위라고 처음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. 이게 가위구나라고 생각할 때까지만 해도 무슨 느낌인지 궁금한데 이랬는데 진짜 밑에서 근데 그 속도가 나름 빨랐어요. 천천히 올라온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오니까 저도 순간 무서워서 어떻게든 깨어나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머리카락이 제 얼굴에서 닿는 게 느껴질 때 제가 어떻게든 막 이렇게 빼려고 하고 막 파핑 같은 것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딱 깨어나면서 와, 감이 안 눌리는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제 처음이자 마지막 감이었어요. 아, 너무 새벽에 무서운 얘기 하나요? 미안해요. 저 댄스부에서 어쩌나 추는데 유튜브에 올라간대요. 혹시 뭐 올라가면 봐주실 건가요? 저도 이렇게 유튜브 전 알고리즘으로 보는 타입이라서 만약에 뜬다면 저는 무조건 볼게요. 슈아 오빠 팔찌 받았어요? 제가 그 팔찌를 잘 차고 있다가 샤워를 하다가 그게 끊어진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안타까워서 아, 망했다. 이거를 어떻게 슈아한테 말하지? 근데 슈아한테 좀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. 그래서 또더 조심스럽게 하나만 더 해줄 수 있냐? 이랬더니 슈아 형이 진짜 무슨 제작하시는 분처럼 디자인을 말해달라 해서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새로 하나 만들었죠. 만들어졌어요, 네, 슈아 형이. 17분, 이제 18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, 잠깐 캐럿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킨 거였어요. 늦은 시간인데, 또 이렇게 들어주니까, 많은 분들이 들어주니까 고맙네요. 럭키 영상 그대로 따면 될까요? 거울 모드로 따면 될까요? 전 거울 모드로 따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게 제가 앞에서 보는 시점으로 딴 거였으니까 거울 모드로 따도 괜찮을 것 같아요, 저는. 뭐 뭐든 다 좋지만. 네. 좋습니다. 차나 나 익산 놀러 왔는데 내일 갈곳 추천해줘. 저는 중앙체육공원이라고 있어요. 아니면 배산체육공원. 거기서 저는 많이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. 그래서 나름 진짜 좋은데. 그 스케이트보드 같은 것도 탔었고 자전거 많이 탔고 저는. 네. 이제 20분 다 돼가네요, 여러분. 이제 좀 시간이 제가 늦은 시간에 이제 더 늦어지면 우리 캐럿도 못 자니까 저는
오빠 나 졸려? 그쵸, 졸리죠. 네, 내일 또 열심히 캐럿들 힘내셔야 될 텐데. 푹 자고. 제가 가위 눌린 얘기했지만 가위도 눌리지 말고 아무 꿈도 꾸지 말고 푹 주무시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만 짚고 올게요. 전에 렘라 챌린지 하는데 너무 현타 왔어요. 아, 진짜요? 왜요? 뭐든 좋아요. 렘라 챌린지 뭐. 춤추는 거는 뭐 저희 노래가 아니, 저희 춤이 아니더라도 춤추는 건 즐기는 거니까. 네. 그럼 진짜 가볼게요. 저는 이제 잡아야 될것 같아요. 굿나잇 되세요. 다음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얘기 많이 나누자고요. 잘 자요. 저 지금 잘 거예요. 안녕. 굿나잇. 갑니다.